안녕하세요. 라운더스를 운영하는 대표 김나윤입니다. 저는 클린 뷰티 비건 화장품을 제조 유통하고 있고요. 프리 MOQ라는 부자재 소싱 플랫폼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운더스의 의미는 라운드라는 둥근의 뜻과 얼스 지구의 뜻을 합친 합성어로 지구를 향한 마음을 담은 기업이 되고자 해당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즘 환경오염적인 부분도 많고 화장품 부자재에 대한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라운더스는 그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고객들의 민감해진 피부에 맞추어서 저희는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마친 제품들을 제조 유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자재 역시 그런 환경적인 기준에 맞춰서 좀 더 자원 분해와 그리고 재활용이 용이한 그런 패키지들을 선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라운더스를 선택하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운더스의 제품은 페어셀이라는 브랜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페어셀 브랜드에는 클렌징 제품부터 스킨케어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제품은 휴대용 클렌징 패드인데요. 해당 제품은 제가 창업 과제로도 선정이 되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당 제품이 리뉴얼을 앞두고 있는데요. 휴대용이다 보니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대용량 타입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건 화장품의 장점은 즉각적인 변화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피부 개선을 주고요. 그리고 동물 보호와 환경 개선에 있어서 점진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10년 넘게 화장품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늘 들었던 얘기가 레드오션이라는 얘기였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화장품 산업은 성장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재직을 하면서 얻은 아이디어로 좀 더 K-뷰티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위기는 제가 19년도에 창업하고 1년 동안 연구했던 제품을 출시했을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박람회 참여를 포기하게 됐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까지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고 의외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지속은 되고 있지만 저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교육과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서 만난 여러 창업자들과 그리고 컨설턴트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여러 조언도 구했지만 그 함께 창업을 시작하면서 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는 창업자분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저의 위기의 순간을 좀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성급하게 너무 많은 것을 버리고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다 브랜드와 제품에 충실해서 고객들과 만나는 접점을 어떻게 더 강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얻는 기회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창업을 하기 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유통 채널은 아주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종합몰이나 폐쇄몰 이런 다양한 유통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도움을 받게 되어서 각 유통 채널에 입점을 하며 보다 제가 알고 있는 고객들보다 많은 고객층을 만날 수 있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된 철학은 위기는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맞닥뜨리게 된 다양한 위기의 순간에 알게 되었던 저희 창업을 도와주신 분들과 그리고 소비자분들로 인해 저의 사업과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해 그런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경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도 언젠가는 성공해서 정상에서 만나 뵙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